얘가 진짜 엄청 크기는 크네요, 그죠? 수요일 끝판왕입니다. 킹클의 게딱지 비빔밥 완성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보시다시피 엄청 큰 레드 킹크랩을 준비해봤는데요. 사실 연말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라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3kg짜리 레드 활킹크랩을 준비했습니다. 구매처는 후니푸드 수산시장이란 곳이고요. 3kg짜리 활킹크랩으로 20만 4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판매처 상세 설명에 보면 포장 배송시 이 활킹크랩의 생존율은 80에서 90%라고 하는데 저는 죽어서 도착을 했고요. 아마 그 10에서 20%에 든 것 같아요. 온도 지질이 높다, 그죠? 최대한 품질이 좋은 킹크랩으로 선별해서 보내주는데 혹시나 수율에 문제가 확인되면 AS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. 그래도 이 죽은 것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오늘 믿고 한번 맛있게 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킹크랩은 깨끗하게 손질해서 한 30분 정도 찐 다음에 다시 한번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을 좀 걷어붙이고 엄청 실하긴 실하다. 킹크랩이 등껍데기가 거의 내 얼굴만한데 제 얼굴이 좀 더 크긴 한데 사이즈 진짜 미쳤어요. 미쳤어. 엄청 크죠. 킹크랩이 진짜 3kg급부터는 엄청 커요. 진짜 사이즈가 경건하게 소주 한 병 장전해놓고 시작합시다. 골골골골. 마 이거 마 이거 마 요 와봐라 임마. 막 노란색 내장이 막 툭튀 나온다. 아, 튀긴다. 살이 엄청 부드러워. 일반 게랑은 차원이 다릅니다, 식감이. 수율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해볼게요. 개봉박두, 샤라란. 이 정도면 거의 수율 90%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, 그죠? 이야. 수율 끝판왕입니다. 와, 여기가 천국인가? 아 참, 소주 한잔하는 건 깜빡했네 이거. 개 눈 돌아가가지고. 아, 한 잔 합시다. 먹다. 아, 술맛 좋다 오늘. 또 한 따게 해보자. 따게 해봐. 얇은 쪽은 그렇게 막 살이 많진 않네요. 혼자 몰래 몰라 했지만 떨란자님이 왔네. 요 마린살도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이거 소주 한잔 합시다. 꿀꿀꿀꿀. 아, 어우, 이렇게 요 흰 부분을 딱 잘라내면 됩니다. 짜라란. 아, 맛있게 드십시오, 또랑자님. 근데 지금 방송 이거 먹어, 지금. 너무 맛있어가지고 눈 돌아갔어. 이게 같은 달인데도 부위별로 식감이 달라. 제일 두꺼운 부분은 식감이 완전 연두부처럼 막 녹아내려요. 얇은 부분은 뭔가 좀 씹는 식감이 있어. 요 다리 한 점 더 손질해가 같이 소주 한잔 합시다, 여러분. 이게 다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, 그죠? 우와. 소주 한잔 따를게요. 꼴꼴꼴꼴. 유튜브 시작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진짜 맛있어. 다리살 중간에 잘라서 수율 한번 보여주세요. 하신다. 알겠습니다. 킹크랩 판매처에서 이게 만약에 수율이 너무 안 좋으면은 AS를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믿고 시킨 건데 과연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반을 잘라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최소 80% 이상 90%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살이 꽉 찼어요, 꽉 찼어. 아, 딱 비싼 돈 주고 구매한 보람이 있네.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막 살도 안 들어있고 수율 안 좋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. 한번 뒤집어서 게딱지를 확인해 봅시다. 막 우와, 내장이 미쳤습니다. 이게 진짜 맛있는 부위거든. 아, 내장까지 같이. 와, 이거 오늘 잠 잘 수 있겠나, 진짜. 아, 자, 갑니다, 여러분. 하나, 둘, 오픈. 야, 위에 다 내장 있었네. 흘러내려오네. 우와. 누렁이, 막, 누렁이다, 누렁이. 요 장에다가 듬뿍듬뿍 찍어가.
우와. 지금 막 수염에 딱 뭉쳐가면서 먹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. 요 집게발을 깜빡할 뻔했어. 요 제일 맛있다는. 얘는 딱딱해서 가위로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도전. 오케이 되네. 아 되네. 열어봅시다. 집게살. 집게살이 다 부스러기가 됐습니다. 그래도 맛은 있겠지. 개껍질에 있는 내장을 보니까 흰쌀밥을 안 비빌 수가 없네, 그죠? 내장 다 모다가 모디라 내장들아. 이거 내장에다가 요 안에 요것도 다 먹는 살이거든, 그죠? 청양고추, 대파, 김도마 썰어가 넣고 고소한 참기름.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직접 볶은 통깨. 볶은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냄새 고소해. 아차, 요래가 막 싹싹 비벼볼게요. 맛있겠어, 까먹자. 요렇게 킹크랩 게딱지 비빔밥 완성입니다. 천상의 맛이다. 천상의 맛. 와. 이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. 말이 필요 없는 맛. 게살을 딱 얹지가. 게살 딱 얹지가. 내 살을 왜 뼈를 얹어줬습니다, 남자님. 나만 먹으려고 이빨 나가게. 혹시 그거 접시 어디서 구매하셨나요? 하시는데 이거요? 개딱지 접시 이거 20만 주고 구매했는데. 자, 우리 대감님들 같이 한잔합시다. 똑딱. 오늘은 뭐 크리스마스 겸 연말 기념으로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킹크랩 3kg 짜리를 주문을 해서 집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아 명불허전.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.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너무 비싸다는 거. 그거 외에는 너무너무너무 만족을 했습니다. 오늘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데이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대박! 안녕! 아, 요거 남은 거는 이제 2차 갑시다, 여러분. 소통방송.